레본 초등학교 2학년 3반 신가영이고요. 홈런 어린이 계좌단 상기로 활동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백초등학교 4학년 손지민입니다. 저는 홈런 어린이 기자단 3기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자단에 뽑힐 수 있었던 이유가 제가 어린이 기자단 지원문을 정성들였었고 또 제가 어린이 기자단을 꼭 하겠다는 열정과 의지를 잘 보여주어서 뽑힌 걸로 생각됩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스스로 지원문을 작성하고 또 스스로 기사를 썼다는 점에 저를 매우 대견해 하셨습니다. 저의 친구들 중에서도 홈런을 하는 친구들이 매우 많은데 그 중에서도 저만 어린이 기자단이 되어 친구들이 저를 매우 부러워하고 또 저에게 멋있다는 말을 자주 해주었습니다. 저는 기자단을 하기 전에 가장 기대했던 점은 어른처럼 카페에 기사를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점과 예쁜 기자증과 기자수첩 등을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기대가 됐습니다. 홈런을 소개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딱 나와 있는 것만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막 홈런 소개하려고 여러 가지 찾으려고 했으니까 홈런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취재할 때 공책에 적는다고 하지 말라고 하는 애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친구들이 협조해주는 애들이 있어갖고 기자단 활동이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친구들이 협조해줬던 이유도 있고 내가 신청한 거니까 내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전에는 맞춤법 사용이나 단어 사용 등이 제일 어려웠는데 홈런 기자 자문 선생님 덕분에 글쓰기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단 하기 전에는 글쓸 때 글이 막 짧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많이 길어지고 실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억울한 사람들을 조금 줄여주고 싶어요. 저는 사람들의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물건을 디자인하는 산업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아는 게 다 다양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가수나 배우처럼 연예인이 되는 것이 꿈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친구들이 TV를 보고 연예인이 유명해질 수 있고 또 재미있는 직업이라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직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진로를 많이 생각하고 고민만 하는 것 같아요. 가져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그 꿈에 맞는 공부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어떤 직업이 있는지 알려주시고 또 저희의 선택을 존중해주시고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